다 좀 리스트 업을 해온 거예요. 그 중에서 유니온테크라는 제품이고요. 유니온테크에서는 건조식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유니온테크는 사실은 이름 들으시면 알겠지만 테크라는 게 사실 식품기업 같지 않죠. 네, 여기는 IT 기업이에요. 원래는 IT 기업이었는데 여기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을 뭐 했냐면 건조 기기를 생산을 했어요. DG. 건조 기기라는 게 이제 보통 결풍 건조가 있고요, 동결 건조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 그 제품이 마이크로웨이브 진공 건조기를 생산을 했어요. 근데 마이크로웨이브 진공 건조기를 팔려고는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면 식품을 직접 건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들어와서 생산 공정을 짓고서 만드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진공 건조기의 장점이 뭐냐 하면 향미, 맛 이런 게 많이 다른 저 건조 제품에 비해서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런 저기 그대로 말린 워터라든지 청양고추 그대로 하는데 여러분 녹색 고추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네. 여기에서 제품이 녹색 고춧가루 여기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다른 데서는 녹색 고춧가루가 나오지가 않아요. 보통 빨간 고춧가루죠. 그래서 그런 거 마늘도 마찬가지고 향미나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고춧가루. 네, 이런 식으로 첨가루를 잡다가 건조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제품 등이고요. 건조 과일이나 과실 제품을 갖다가 건조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럼 뭘 했냐? 반응평가라든지 제품 품질 검사를 통해가지고 기존의 다른 건조 제품과 비교를 해서 아, 이 제품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고 좋아요라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여러분 본죽 제품 아시죠? 순수고. 네. 본죽이라는 회사인데 원래 본죽이라는 회사는 프랜차이즈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제품군을 가지고 있잖아요.